인텔 배틀그라운드 스매시컵 2020 데이 2 B그룹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호까지 모두 끝이 났고 이제는 익숙한 내빈, 네. 익숙한 전장인 에란겔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 T1의 기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산호에서까지 치킨을 가져가면서 3연속 치킨! 게다가 65점이라는 포인트로 이미 4위는 거의 달성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밑에... 이제부터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T1. 네. 그 밑에 구터스 37점. 그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헐크. 아까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스코너를 몽땅 혼자서 잡아내면서 내가 어떤 선수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했고요, 헐크. 네. 선수. 뭔가 이 닉네임을 잘 지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제프로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카드와 제프로카의 이 돌격 라인은 T1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기세는 그야말로 불도저입니다. 네. 만나는 적들을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고 있어요. 야. 그리고 여기는 섀도우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현재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3위입니다. 31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B조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T1이 정말 너무 많은 점수를 독식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중상위권 팀들의 점수 차이가 정말 크지 않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 한 라운드에도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 끝까지 집중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장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에란겔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조금 더 편안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싸움보다는 조금 더 운영적인 모습이 가미돼서 에란겔 전장이 아마도 펼쳐질 텐데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운영이 분명히 더 편할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준비했던 거 마음껏 보여주면 좋겠죠. 자, T1과 구터스 현재 1, 2위. T1은 65점, 구터스는 37점. 그쵸? 점수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네. 이 4호 매치에서 T1의 기세를 꺾어낼 팀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좀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T1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뜯었어요, 치킨을. 정말 완벽하게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고 정말 해내왔거든요. T1 같은 경우에 방금 싸녹에서도 놀라웠던 판단이 이제 그 집단지가 빈 걸 정확히 캐치하고, 네. 무리하게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고 집단지를 들어간 거, 그런 게 바로 정말 탁월한 선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궁금한 거는 T1을 누가 잡을까가 아니에요. T1의 선수를 누가 먼저 킬할까? 이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데스가 전혀 없는 T1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T1의 오늘 첫 데스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에란겔이라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익숙한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 배틀그라운드의 고향이고, 우리 모두의 홈타운이잖아요. 에란겔. 그럼요. 예. 모든 선수들 자신 있을 거고요. 에란겔에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선수들 보여줘야겠죠. 이제는 남은 전장 에란겔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배치만 남아있는 오늘 데이 2의 경기인데요. 에란겔의 제왕자는 어떤 팀일까요? 이제 네 번째 매치 에란겔로 들어왔습니다. 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카드부터 시작. 그렇습니다. 사실 T1이 이렇게 완전히 좀 치킨 지향적인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운영을 하는 팀이 사실 한 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네. EMTech인데요. EMTech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도 끝까지 T1과 싸우고 2등, 3등 이렇게 안타까운 등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포인트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두 팀이 같은 전략을 고수하는데요, T1이 정말 완벽하게 이 전략을 이해하고 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비행기 방향은 완전히 중앙을 가로지릅니다. 맞습니다. 힘싸움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보니까 T1이 진짜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4위권에 있는 팀들이 23점에 위치해 있는 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초반 교전을 좀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해요. 패자부활전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은 4위까지 직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매치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위권 팀들도 중하위권 팀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패자 부활전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포인트를 그쵸?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타덤의 슈박을 일단 먼저 차량 확보를 해 줬고 야 구터스는 예 역시나 강남이죠. 강남. 예, 네. 이 팀하면 강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남은 정말 벤츠 선수가 이 배틀그라운드 인생을 함께 해온 정말 벤츠 선수의 진정한 고향이죠. 맞아요. 예. 일단 서클 자체가 위쪽이에요. 로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첫 번째 서클입니다. 네. 저는요 이 정도라면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 팀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VSG가 지금 부터스가 강남에 떨어지는 것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저격을 해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서클이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맵상에 오른쪽 하단에 많은 팀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근데 구터스랑 VSG가 강남 광복을 먹는다? 그러면 맵 왼쪽에 있는 저 다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왠지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오른쪽 로족 저 중앙 다리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면에서 많은 팀들이 겹치게 될 확률이 있는 거죠. 방금은 이제 사무엘의 동선을 한번 이제 체크해 주는 그렇습니다. 여기 구터스 계속 참 이 서클이 선수들 입장에서 꽤나 중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참 어려운 게 저 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을 끼고서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다음 그렇습니다. 서클에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다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수가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자기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서클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가 정말 모든 팀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에더가 가는 지점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소리 들었고 이거 엄청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에더가? 이거 소리 들었으면 도아가 차를 세우고 잡는 플레이를 한번 해볼 만한데요. 자 이건이 한 번은 쪼긴 했습니다만 쏘진 못했고 에더? 그 앞쪽에 도아 같이 차량 이동? 에더 생각하겠죠. 여기 왜 차가 올라가? 얘 파밍 안 된 거 아니야? 자 이제 슬슬 들릴 서로 알아요 이제. 아까 벤치가 그랬듯이 네 예. 일단 봤어요. 예. 그리고 여긴 환이다. 앞에는 언탑. 자 이거 환희다 선수가 여기 언탑 선수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몰래 암살을 하기 위해서 걸어서 붙은 모습입니다. 네. 하나의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한 환희다의 움직임이 모자도 이거 언탑 선수는 모르죠. 정글보 같은 걸 썼어요. 이거 잘못 눌렀는데 돼요? 이거 100% 잘못 눌렀어요 환희다. 이거 마우스를 실수로 누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러면 이거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꽁키 꽁짝킬이었거든요. 네. 에더가 좀 킬업을 어허 환희다 똑같이 뜨고 소리 없을 때 우시로 무기 변경 먹잇감 노린 쏠다요 환희다.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었네요. 뭐 실수? 아이 만회해줄게. 네 환희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본인의 피지컬로 깔끔하게 정말 만회하는 모습 좋았고요. 사실 그 총이 네. 잘못 나갔을 때는 환희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사실 네. 뭐지 하고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하는 뭐 행동에 다 의미가 있지만 딱 봐서 실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의미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면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M 택입니다. T1과 마찬가지로 운영법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T1이 조금 더 좋은 운영을 보여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EM 택도 이제 중앙에서 좋은 자리를 먹고 치킨을 지향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미지 같은 거는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 포인트가 조금은 아직 아쉬워요. 그리고 남자리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나고 있는 라베가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는 OPGG. 이게 자. 돌산 근처로 좀 지나가기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지금 본 것 같은데요. 산 쪽으로 머리 올라가고 머리 산 쪽. 체력 많이 틀렸어요. 아파요. 한발 피가 아이고. 좋습니다. 마무리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키서티도 서틴도 참 선수들이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그 게임하는 걸 보면 되게 노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키! 와 정확한 샷으로 한 명을 눕혀주고 지금 OPGG가 위쪽에서 에오 선수가 차로 각을 벌리면서 근데 이거 지금 와 실키! 크랭크가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라베가 이거 완전히 망하는 분위기고 지금 에오 선수와 스페로우 선수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서로. 아 로스구 이거 차 돌았어요. 한번 돌았어요. 근데
추가적인 사격. 이게 근데 T1이 쏘는 거라서. 와, 오. 자, 일단 에오는. 와. 아까 화면에 지나갔던 로스구이 잡혔습니다. 아, 결국 잡혔대. T1이 쏘는 거였어요. 네. 스페로가 일단 에오는 잡아내줬고. 자, 그럼 이런 T1은 또 시작부터 3포인트를 기분 좋게 올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슬라코의 모습. 메랄드를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 이 지역에 지금 사무엘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숨으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있을만한 공간이 딱 보이니까 수류탄 맞기도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수류탄을 이용해서 킬을 내기에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잠그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인데. 자, 근데 여기는 이 스페로와 레이지가 서로 양분해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으로 OPGG가 지나갑니다. 유네어 실키. 그런데 이게 레이지 선수의 포지션이 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OPGG가 레이지 선수를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스페로 선수가 멈추면 이거 와, 유네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야, 패치 기가 막히네요. 두 명 정리가. 야, 손대고 있는 선수의 헤드라인을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지금 하나 더 먹은 거죠 사실상. 기가 막힙니다 방금. 라베가는 이제 레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맵을 보시면 APK가 이 킬로그를 보고 예. 이 두 팀을 모두 잡아먹기에 왔거든요. 맞아요. 소리가 들린다. 가자. 예. 말씀하신 그대로 킬로그 보고 이 팀들의 위치 예측해서 왔습니다. 레이지 잡혔어요. 라베가 이거 안 풀리는데요. 전멸이죠? 네. 전멸당했어요. 분명히 오늘 초반부에는 괜찮았습니다, 라베가. 네, 1위도 한번 등극하고. 많이 좋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모크. 슬라코 선수의 백업 샷이 매서워서 메랄드 선수가 다행히 목숨을 건진 건데. 시아? 진짜 혼자서 시아 선수가 꽤나 분발합니다, 아까부터. 그러면서 확킬까지 내줬고. 그리고 이쪽 전투 진짜 중요하지만 이게 서클이 만약에 위로 가게 되었을 때 VSG가 지금 잠그고 있는 위치가 네. 심상치가 않거든요? VSG 지금 둘둘 나뉘어져서 일단 미니맵상에서는 그 둘둘 나뉘어졌는데 네. 일단 여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도 그 바로 밑에 아키서틴 있고 네. 그리고 이스텟 그리고 사무엘까지.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VSG가 저렇게 잠그는 플레이를 할 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팀들이 오른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모든 길이 잠겨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네. 어느 팀도 위쪽으로 넘어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VSG 지금 동선을 한번 보여줬는데 전혀 여기서 이거,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터스 난리 난 게요. 사실 구터스가 다리 건너기 전에 차고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먹으면서 그 다음 서클에 간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팀 에너멀스가 들어와가지고 킬이 막혔어요. 서클이 위쪽이에요! 이거 진짜 망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모든 팀들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게요. 건너가는 다리마다 네. 팀들이 있고 이거 어느 다리를 건너야 할지도 어렵고 저기는 인서클한 팀이 지금 두 팀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이에요. 네. 건너면 가는 거예요. 네. 어떡하죠 이거? 지옥의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지금 구터스가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 위쪽으로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위는 VSG가 막고 있고 그 오른쪽은 다른 팀이 막고 있어서 이거 동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야, 일단 레블레이션과 T1은 서클 중심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판자 먹으면서 사지까지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놓은 T1이고요. 그 보험으로 지금 뭐 주유소 위치까지 확인해 주고 있어서 서클을 가장 잘 여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중 도시에서 이쪽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팀이 교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좀 복잡한 시가지 지형이잖아요. 여기에서의 싸움은 양 팀 다 피를 많이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수중 도시에서 이 대우 컴퍼니 팔콘과 팜피씨가 맞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형이 또 저기에 막 물이 있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붙어서 막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잘못하다가 서로 같이 공멸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싸움이 서로가 적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지형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싸움이 길어지고 서로가 피를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 사이에 윤회가 일단 맥조라는 보냈고요. OPGG 되게 많이 먹는데요? 네. 근데 네. APK 프린스와 지금 OPGG가 맞붙은 것 같은데 윤회도 누웠어요. 남은 건 실키. 의미 있는 초반 킬을 많이 담았습니다, OPGG요. 자, 윤회 일단 확킬까지 났고. 다시 한번 수중도시 히피아! 히피아!
자, 이 차고 집은 또 어제 기적의 세이브가 그쵸? 나왔던 그 집이거든요. 히라부이의 그 집. 그렇죠. 히피아 선수도 한번 보여주나요? 아, 소리 들었어요. 네. 내려왔구나. 떨어진 걸 분명히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 흘리고 있습니다. 팀원들 그리고 이쪽으로 빠르게 붙어서 백업해서 여기 빠르게 정리하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네. 대우 컴퍼니 속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수류탄을 이용해서. 자, 범. 엠벅도 지금 잡혀서 고립인데요 이거. 엠벅의 메이플까지. 와, 완벽합니다. 지금 폭탄을 이용해서 먼저 피까지 다 까놨고요. 이야, 네. 지구멍에 갇힌 꼴인데. 아~ 살아나나요 대우 컴퍼니? 자, 남은 건 야야바. 그렇습니다. 일단 야야바가 범 선수를 눕히긴 했는데 빠르게 또 백업이 오고 있어서 도망을 가나요? 근데 야야바 선수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혼자 남아서 포인트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잡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서클 중심부 쪽 T1과 레블레이션. T1이 있고 만약에 레블레이션이 여기 들어왔 아키서티 전멸. 아, 이 스탯이 결국에 네, 아키서티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구터스 움직입니다. 네. 슬슬 남쪽으로 돌고 있는데 구터스의 그 벤치의 동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터스가 아래로 돕니다. 와, 벤츠 선수 오늘 진짜 감각이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게요. 지금 삼집다리랑 강북다리가 완전히 잠겼다는 걸 빠르게 파악하고 네. 이거 제가 보기엔 로조까지 돌아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면 벤츠 선수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분명히 잠그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잘 선수들이 위치해 있지 않을 만한 곳이 로족 마을 위에 저기 바로 있는 저 다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다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벤츠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렉글로가 있는 거를 지금 섀도우가 본 것 같은데 갔어요. 와, 진짜 역시 다리들이 잠겨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맞물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클 우측편이 많이 좀 이렇게 빽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좌측편에 VSG가 지금 무혈입성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바라봐주는 모습이고 쿠터스 일단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벤치 선수가 진짜 완벽하게 로족 다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거든요. 에이프캠프를 지나가는데! 야, 날아가는 걸 맞춰서 떨어뜨렸어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스탯까지 참전. 이스탯이 지금 킬 되게 많이 남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외곽에서 이 절벽 지형을 이용하면서 바깥으로 알파카! 에임 따라가는 거 환상적인데요? 히피아 움직임. 쿠키 오늘 요주의 인물이죠 쿠키. 일단 리드샷 한번 해봤는데 네. 지금 아틀란티스 쪽 다리를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여기가 다리 건너더라도 저 위쪽에 언덕 하나 있어가지고 수비하기 되게 좋습니다. 결국엔 레이닝 정리가 됐고 말했던 그 다리 로족 통해서 그 다리 갑니다. 야야바 소름... 혼자 남았는데 야야바 선수 외로운 싸움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결국 사시한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벤츠 선수가 로족 다리까지 정말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저희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통과를 했는데 근데 지금부터도 또 문제긴 해요. 네. 사실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너무 보세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보가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큰 거리를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래쪽은 T1까지 네. 아래쪽은 6팀이에요 대우컴퍼니 팔콘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면 막고 있는 팀이 게다가 아프리카 프릭스와 지금 T1이면은 와, 남동쪽으로 이거... 가면 지옥인데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 로아 선수가 일단 발견을 했고요. 이거 그대로 가면은 이거 근데 잠깐만요. 아, 잠그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거든요. 이거 바깥에서 들어와서 미쳐 정리가 못했을 거거든요. 자, 차 불타기 때문에 일단 버렸어요. 네, 손절. 네. 일단 손절. 아니 이거 아카드죠. 여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팀원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꽤나 오랜 시간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자,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제 아웃라인에 능선부터 저 집단지에 이어지는 완벽한 라인을 그어놓고 뒤에 오는 팀들을 완벽하게 잠궈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전투가 일어나는 지점들이 네. 다 남쪽이에요. 맞아요.
서클이 계속 위로 튀다 보니까 선수들이 남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현상이냐면요. 마치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것 마냥 네. 다리들이 잠기고 가는 길목이 막히다 보니까 네. 이 윗서클인데 선수들이 위로 오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그쵸. 서로 쌓이고 쌓여가다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궁금해요. 이 막히는 길에서 맨 앞에 도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T1이에요. 야, T1은 또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 먹고 있고. 자, 레블레이션 일단 여기 EMTEC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이 되게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에이저 경기에서 한 점 돌파가 꽤나 손쉽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레블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는 지점에 EMTEC이 일단은 질렀는데 준수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야. 여기가 레블레이션이 완벽하게 이 집단지를 싹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비하는데 너무나 용이했고요. 아, 지금 태민 외로운 질주하고 있는데 이거 1평집 그냥 들어가서 버티라는 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잡았는데 근데 저는 이건 좀 의아한 게 순위 방어가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적이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냥 고립이 됐다.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 해운소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사실상. 석도 1평집.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오제넨트스의 크리스티스 그 당시에 였는지 네. 모르겠는데 막 개인기로 막 큰일 담았던 경험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명이 석과 태민 선수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아, 근데 아카다한테 당했어요, 태민. 또 이 아카드 선수의 샷이 너무 매섭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아쉽지만 오면 살려도 안 되죠. 그렇죠. 네. 태민은 일단 갈 것 같고 구터스에 남은 건 이제 석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T1의 에더 선수가 이거 태민 선수에게 수류탄을 던지러 예. 제프로커가 결국 퍼키를 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서클이 어디로 튀든 간에 T1은 지금 4명 인원 보존을 너무 잘하고 있고 집단지를 온전히 먹고 있기 때문에 차도 분명히 건재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거 T1이 이번 라운드도 좋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T1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스타덤을 노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리면은 지금 수류탄 던져가지고 효과적으로 야, 대체!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네. 프릭스! 섀도우 빨라요! 앞쪽에서 먼저 1선! 아! 슈빵이 한번 커트해주는 모습이고 자 섀도우 일단 확킹 났습니다. 환이다가 또 킬빼먹기 해줬고 아 지금 VS 에덴도 가고 로하도 가고 일단 안사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댕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고 댕체! 댕체야! 아 이거 지금 제주는 양팀이 다 부리고 VSG가 재미만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댕체 지금 그 사이거든요.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우와 그래도 와 댕체 5킬째 예 댕체. 그래도 아프리카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아래쪽 슈팅 레인지와 VSG 능선에서 지금 사격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 아프리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작정 내려간 거거든요. 빠르게 뚫기 위해서. 자, 굉장히 서클은, 힘든 상황이었는데 서클은 그 서번이 네. 아래쪽 그리고 그쵸. 사격장과 서번이 그 사이 중심부입니다. 이러면은 그쵸 댕체는 벙커 위쪽에 있는 이능선 쓰고 싶어서 오죠. 오 근데 APK 밀이다! 우와! 이거 큰데요? 위에 잡히면 이제 나오기가 까다롭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바로 쟁체 마무리. 이거 T1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도 치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APK가 있는 저 벙커 지역을 뚫어내긴 뚫어내야 되거든요. 와 방금 APK 플레이는 진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 T1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게 T1 같은 경우에 저 APK가 있는 저 벙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요 네. T1이 이번 라운드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은 나중에 미래를 보기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뭐 낮은 지역에서 집을 하나씩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VSG가 서버니 좌측에 있는 큰 언덕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킬 포인트를 빼앗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 힘이 약해지고 있나 네.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T1이 이번에 성급하게 밀려가서 다른 팀들에게 오히려 어부지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T1이 오히려 한턴 기다렸다가 저 벙커 지역에 싸움이 나는 순간 그때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여기는 레블레이션
북부 네. 쪽에 네. 북쪽에 일단 자리를 잡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VSG가 이 언덕 쪽을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너멀스가 조금 예 이렇게 귀찮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로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보니까 큰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클을 보시면 이제 석 선수가 있는 저 중앙을 기점으로 이번 서클이 줄고 나서는 선수들이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네. 희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VSG는 이제 저 슈팅 레인지에 있는 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자, 팀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진검다리 만들면서 저스티스 해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능선 뺏으러 오는데요. APK 프린스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그렇죠. T1은 이 능선 무조건 뺏어야 돼요. 김고리 체력. 아니 이게 반응 속도가 말이 되나요? 그리고 T1에겐 아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을 겁니다. T1 지금 연막길 완벽하게 펼치고 예. 서버니 샷각 가리면서 가고 있어요. 자, 게다가 진짜. 지금 렉스가 또 뒤쪽 한번 돌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와 제프로카 스르타 T1 무섭네요. 우와 T1 무섭네요. 아니, 전략 전술이 너무 완벽한 게요. 렉스 선수를 자집에 남겨놓고 이렇게 우회를 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네. 이 팀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하나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설마 사연 설마 설마 사연 치킨? 근데 분위기는 좋아요. 예 네. 차까지 살리고 올 수 있으면은 저는 한 타임 더 T1의 그 치킨을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변수. 서클 상황 보시면요. 지금 석 선수가 있는 저 해운소랑 지금 그런데. 오, 사무엘이 아 여기는 자, 오면 안 되는 지역 같은데요. 이거 T1 땡큐죠? 예 감사합니다 꿀꺽. 이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요 이 팀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 전 서클에 서번이 오른쪽 집단지에 있었잖아요. 네. 서클이 빠질 확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VSG를 향한 애너멀스 샷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 지금 이게 T1이 왜 그리고 치킨 가게 또 나오냐면요. 지금 석 선수가 있는 저 해우소가 T1 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1이 저기에 포탑을 받고 차로 갖다 박으면 석 선수가 막는 게 너무 그쵸.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타이밍이 있다면은 애너멀스가 싸워주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이밍상. 예. 애너멀스 진출. 그렇죠. 이게 VSG와 애너멀스 이거 예리한데요. 예리한데요. 오우. 크리드 혼자 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주나요? 크리드? 자 크리드가 일단 샷 쪽으로. 그렇죠. 다 여기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드. 이거 약간 돌아요. 뒤쪽 잡으려고. 근데 이거 너무 완벽한 앞쪽에 헐크 이거 크리드. 그러나 헐크. 예. 그러나 헐크 진짜 이거 잘 돌았어요. 크리드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듣고 반응했습니다. 헐크 선수. 아~ 자 T1은 진압작전. 김고은이 잡으려고. 네. 와 변수까지 완벽하게 지금 잠기고 있어요. 이거 네. 아, 나오든지 말든지 자기장에 죽으시든지 말든지. 어차피 잠기잖아 이렇게. 네. 그렇죠. 에더 선수가 끝까지 째주고 있고요. 와 에더. 보니. 야, 이거 확실하지 정말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마라. 아 자리나. 안 확실해요 나가는 게. 안 돼요. 말씀해주신 대로 결승 마무리. 자 그런데 T1이 차량이 있으면 석 선수가 있는 해우소를 그렇죠 포탑을 받고 뚫으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카드가 가는데요. 자 아카드 왔어요. 실례합니다. 수류탄 들어갈 건데 괜찮으세요? 수류탄 안개 와 이거 오 신기하다. 잠깐만요. 아이고. 신기한데요. 와 잠깐만요. 석 예. 아니 세상에! 아 이게 수류탄이 언더로에서 설마 저기 지나간 거예요? 아니 그니까 창문을 통과해서 반대 창문으로 나간 거 아닌가요? 예!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니고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게 가능한 각도였나요? 예. 아 이거 T1 변수인데 이거! 아니 이게 사실은 예! 유일한 이동수단 아니었나요 방금 오토바이가? 월해별 장면이 다 나옵니다. 자 연막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네. 멀리서 레볼레이션이 쏘고 있어가지고 아! 우와! 석! 걔가 코트 중에 한 명이 석이었어요! 아카드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최강 중에 한 명석 샷정확. 아, 야 이거 T1 망하는데 이거 T1 망했는데요 이거? 망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혼자 막아요? 아 끝났어요. T1이 드디어 이번 매치에서 무너집니다. 야 이게 수류탄 다시 보시죠.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뭐 언더스로 와. 했는데 그게 통과예요. 이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아니 이거 석이 지금 이 해우소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아 채빈이 그리고 나갔다. 와. 결국 마무리. 그리고 채빈이 시간 오래 끌어서 정비한 이후에 VSG 막아줄 수 있습니다. 레볼루션. 네.
자, 이렇게 되면 레블레이션이 우승각이 나오고 있고요. 어디 레블레이션? 어? 잠깐만요. 지금 애너멀 쓴지 쿠키 네. 한 명? 네. 톡톡톡톡. 아, 헤비 럭키 체력 써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아, 지금 이게... 레블레이션 인원이 네. 럭키와 총 4명이 지금 보존 중이긴 한데 네네. VSG가 지금 한 명 정도 행세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채빈 선수가 기절이 됐습니다. 지금 저의 우소는 채빈은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 럭키 위치가 너무 좋네요. 레블레이션 저 멀리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모릅니다. 헐크 선수라면 피지컬로 저 럭키 선수를 만약에 눕혀주면은 VSG가 우승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단옥에서 예, 그 피지컬이 만약에 받쳐준다고 하면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럭키 선수가 있는 자리가 완벽한 엄폐 지형이 아니라 지금 연막으로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거 네. 연막이 꺼지면은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요. 돌이 하나 그쵸 있기는 아. 한데 이게 또 서클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고립이라서 그렇죠. 이게 사실 서클이 VSG 쪽으로 한 번만 더 가주면은 가능성이 더욱 올라가는 거고. 자, 서클 보죠. 이제 곧 줄어들거든요. 근데 레블레이션 여기서 수류탄 낭비하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렇죠. 자, 중앙으로 지금 VSG가 약간 절묘하게 걸치고요. 네. 럭키 선수가 있는 돌 덩어리는 아마 걸치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버기 움직일 수 있나요? 어, 버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막이 꺼지면 바로 부술 거예요. VSG가 바퀴를 이미 쿠키는 거의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품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수류탄 하나를 정확하게 던졌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쿠키 선수가 만약에 VSG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VSG 쪽으로 예. 고춧가루를 뿌리면 VSG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럭키 선수가 눕냐 안 눕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럭키 선수가 살아는 있어야 돼요. 레볼레이션 럭키. 입장에서는. 아, 또 헐크가 지금 계속 쏘아도 있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뺏어 버리기 쉽지가 않고요. 조금 침착하게. 오, 맞췄어요? 한 대 맞췄어요. 하, 근데 쿠키. 설마 쿠키 쿠타 있나요? 아! 정금한금! 자! 연막을 이용해서 쿠키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아, 쿠키! 아, 이게 레블레이션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 쿠키! 아니, 계속 끼어와요, 쿠키가! 지금 VSG만 신경 쓰기도 머리가 아픈데 아~ 이거 쿠키 선수가 어떤 변수가 될지! 앞에는 타키움과 앵그리가 뒤쪽에 있는 럭키 부르기 위해서 연막 다리 놓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럭키 선수가 이제 서클이 거의 빠지고 있거든요. 네. 말하죠. 누구냐 넌. 계속 이렇게 펴고 있는. 이거 누구야? 진짜 쿠키 선수가 한 명 눕혀주냐 누구야? 눕혀주지 못하느냐. 럭키가 살아서 올 수 있느냐 오지 못하느냐. 아, 걸렸어요 쿠키 체력. 와. 앵그리 선수가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샷 계속 보여주네요. 이러면은 옆에 있는 차량에 올라가서 살짝 위치 높게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자, 어? 이거 반쪽 딱 반이거든요. 이러면 아, 이거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보일 것 같은데 돌덩어리가 이게 수류탄을 남겨놨네. 와, 길게. 그렇죠. 연막 빠르게 쳐야 돼요. 옆에 연막 작업. 야! 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와! 앵그리 레블레이션. 와! 마무리! 팀 레블레이션. 아, 이게 레블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류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수류탄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었네요. 네. 수류탄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역할 분배가 정말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채빈 선수가 위쪽에서 시간 한번 VSG를 끌어놓고 있다 보니까 교전이 일어나서도 그 아래쪽 그 지역을 먹어주면서 확실하게 조였었거든요. 야, 근데 이러한 모든 결과에는 턱의 스노우볼이 좀 컸습니다. 네, 네. 턱도 진짜 그 중간에 T1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해줬고 그리고 레블레이션 앵그리 선수가 참 잘하네요. 그리고 럭키 선수도 포탑 그 역할 너무 잘해줘.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앵그리 선수가 계속해서 뛰어난 피지컬 보여주면서 프로들에게 꿀리지 않는 피지컬 보여주고 있고 럭키 선수가 거기서 욕심 부리면서 내가 한 발 더 맞춰볼까 하고 하다가 누우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였는데 끝까지 버텨준 게 아주 용이했습니다. 아, B그룹에서는 그 아마추어 팀들이 이 반란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아, T1의 그 좋은 기세도 꺾였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LM계에서 이런 변수가 일어나면 마지막 매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레블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번 라운드 치킨을 가져가면서 포인트 굉장히 많이 먹은 걸로 제가
굳겨지거든요. 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킬 수 자체는 9킬이었어요. 네. 맞아요. 킬 되게 많이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점 확보한 상황에서 최소 19점. 앞으로의 그 순위 변화가 대량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 네. VSG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봤습니다만 숙적 열세 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랭킹 준비됐습니다. 이번 매치의 하위권부터 보죠. 부터트 2점, 이앱텍 2점. 에너멀스도 자리에 비해서 지금 포인트가 너무 적은데요? 네. 그러게요. 에너멀스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에너멀스가 생각보다 이번에 점수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점 레블레이션. 그렇습니다. 레블레이션이 21포인트 획득하면요 레블레이션도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텝도 포인트 많이 쌓았고 APK가 계속 하위권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리빌딩 잘 됐는데 지금 포인트가 왜 이러냐. 15점은요 엄청 큰 숫자입니다. 엄청 크죠. 네. 메이크웨이 프린스가 이번 매치에서는 아무래도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T1이 이번에 9점밖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9점이 오히려 또 크게 T1한테는 큰 역할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T1이니까 약간 9점밖에라고 느껴지는 거지 9점이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포인트를 획득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미 65점까지 벌어놨었는데요. 네. 토탈 랭킹 준비됐습니다. 확인해보시죠. 강등권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난리 났어요. 지금 변화가 변동폭이 크죠. 판핏이 지금 16등, 사무엘도 지금 4단계 하락. 다 변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프로팀들이 조금씩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EMTEC이 지금 T1이랑 같은 운영을 한다고 말했었잖아요. 네. 포인트를 지금 순위 점수를 많이 못 챙겨서 22점으로 지금 턱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EMTEC의 운영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치킨을 먹어야만 하는 운영인데 치킨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자, 상위권의 변화는 어떨까요? 푸쇼! T1은 74점 그대로! 와, 팀 레블레이션! 레블레이션 5단계 상승! 이야, 역사를 바꾸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APK 프린스 7계단 올라갔어요. 7계단, 이스트도 4계단까지. 와, 이러면 네. 자, 그러면 봐야 될 거예요. T1은 어차피 74점이기 때문에 저 74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이죠. 2, 3, 4위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프린스도 안전하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게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모두 다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본인도 5등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야, 그래서 끝까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20점 이상이 되는 팀들은요, 모두 다 저 결승 직행 티켓까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네. 상위 네 팀은 저 이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1, 2, 3 매치까지 T1. 그 네. 이후에 레블레이션. 약간 아마추어의 반란을 볼 수가 있었던 네 번째 매치, 에란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행이 달려있는 상위권이 되게 치열해 보이고, 강등권도 끝난 게 아니기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마지막 매치를 주목하고 있겠네요. 마지막 매치에서는 과연 얼마나 큰 변동폭이 있을까 그리고 역전이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